투부정사의 부사적 목적용법인데 그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러 이런 뜻이고 이 같은 말이 in order to란 뜻 똑같죠? in order to를 뭐뭐 하기 위해서죠. so as to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는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대절이 있죠. so that 그 다음에 in order that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so that in order that 그래서 you should wash your hands to prevent disease 이렇게 나왔죠. 너는 너의 손을 씻어야만 돼. 뭐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아까 전에 to를 뭐로 바꿔 쓴다 그랬죠? 요게 in order to, so as to. 뭐 초운이 이 정도는 뭐 기본이지 그냥.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근데 요세 번째, 네 번째는 절로 바꾸라는 거지. 여기까지 다 똑같고 절로 바꾸면 so that 절이나 in order that 절. 그래서 you 네가 뭐할수 있는 거야? You can prevent disease. 그죠? 응? can을 쓰니까 동사 원형 똑같죠, 뒤에는. 그래서 you can만 집어넣으면 된다. so that you 주어 can. 응? 알겠죠? 무조건 you can은 아니고 주어가 you니까. 두 번째는 I went back to the class. 여기서 to는 전치사고요. 나는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If my book was there. 내 책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고 이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똑같아요. 뭐 요런 식으로 바꾸면 아까 in order to 바꾸면 in order to see if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so as to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절로 바꾸면 so that 그죠? I could 그죠? 왜냐면 주어가 I였고 과거니까 could죠? I could see 알아보기 위해서 if 나머지 똑같아요. 그다음에 감옥적어 진목적어 나와요. 감옥적어 진목적어 가주어 진주어는 쉬운데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오형식에만서만 발생하는 거지. 오형식에서만 발생해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진다. 어떤 경우냐면 이 목적어가 아무 목적어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원래 투부정사가 들어가거나 또는 동명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절이 들어갈 때는 얘네들을 뒤로 보내고 어디 뒤로? 목적 보호 뒤로 보내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어 자리가 이때 이 목적어를 is로 바꿔 쓰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거였죠. 여기 나왔네. 특히 동사가 요 다섯 개일 때 am, make, t, think, b, believe, f, c. mtb, fc. mtb 자전거 축구팀 이름이라고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mtb, fc. 그래서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요런 오형식 동사일 때 원래 목적어가 요거였거든요. 여기 있던 걸 뒤로 보내면서 이걸 is을 가짜 줄여서 가짜 목적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목적격 보호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어는 이렇게 합니다. 얘가 이렇다고. 다시 한번 주어는 생각합니다. 또는 consider 합니다. 얘가 이렇다고. 얘는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다 갑자기 얘 하는 동작이 이 주어랑 같지가 않으면 이 동작을 하는 애가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있다면 for 목적격을 그 사이에 써주는 거야. 이해가요? 예문을 보면 더 쉬울 수 있어. 볼게요. The heavy rain 주어죠? 그다음에 동사가 made야.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뭐 하게 했다라는 거죠. 오형식이니까. 만들었다고 해석하면 안 돼. 그리고 it 동그라미 치고 to open my eyes 동그라미 치면 to open my eyes가 목적어야. 알겠지? 목적어야. 내 눈을 뜨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칠판 보면 그지? 얘가 목적 보호야. 근데 내눈 뜨는 게 뭐야? 내가 이 주어는 heavy rain이지만 내 눈을 뜨는 게 내가 뜨는 거잖아, me.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for me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의미상의 주어. 두 번째, loud music. 큰 시끄러운 음악은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뭐 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러면 to focus my study가 뭐예요? 진짜 목적어죠? 진목. 그죠? 그럼 for me가 뭐냐고요? 의미상의 주어야? 봅시다. 그래서 Tom worked late.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이게 동사죠? finish가 동사죠? 그의 과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to가 되는 거죠. 원래 for도 뭐 하기 위해서거든. 근데 for는 전치사죠. 전치사다 보니까 이거는 finishing이 돼야 돼. 알겠죠? 두 번째, strong winds. 강한 바람은 made it difficult. 있나 안네? make 말고 동사 다섯 개, 다 합쳐서 다섯 개라고 했죠? 뭐라고 했지? M, T, B, F, C. 그죠? think, believe, find, consider. 그래서 for them. 이거 의미상의 주어. to push죠. 그러면. 그죠? 사실은 putting out 해도 되지만 이건 if for to, for 다음에 to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지? 의미상의 주어니까. 명사절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대술 구별하는 건데 접속사, 우리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사실은. 그죠? 명사절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절.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접속사 대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 된건 주어랑 동사랑 그다음에 목적어 필요하면 목적어까지 나오는 거고 목적어 필요 없으면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수동태 뒤에가 수동태가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알아두세요. 수동태나 비동사, B동사 자동사니까. 그래서 명사절은 접속사 대절은 명사절이다 보니까 명사니까 주어도 쓰이고 보어도 쓰이고 목적어도 쓰이죠. 그죠? 주어는 예를 들어서 that he's a liar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 대절을 뒤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시작. 문장 만들면 시작. It is not true that he is a liar. 이렇게 되는 거지. 가주어 is 쓰는 거죠. 가주어 is로 시작해서 that로 끌고 가면 되겠죠? 너무 기니까. 두 번째, 보어는 뭐야? 여기서 주격 보어죠. 그래서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뭐 하는 것이다? 그가 너무 자주 거짓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한다는 것이다. 칠판 보시면 이렇게 뜻이 통한다는 얘기지? 그죠? 뜻이 통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I believe that 이거 보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절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다. 근데 관계대명사 대신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 문장이 나온다. 목적어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라기보다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볼게. Give it to the girl. 그 소녀에게 주어라. 무슨 소녀야? 여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죠. 동사가 나오면 얘는 안 봐도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알겠죠? 그다음 the old man that 또 나이 든 남자인데 대시 났어. 앞에 선행사가 나왔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이나 접속사 두개다 나올 수 있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는 주어 도왔다 동사. 근데 안 나오고 뭐 누구를 도운지 안 나오고 뭐가 여기서 뭐 목적어가 빠졌죠. 우리는 도왔다 누구를 빠졌죠. 그 남자잖아 그게.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더 보이스 한번 읽어볼게요. The voice 목소리가 있대요. Inside of you 너 안에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는 that whispers that부터 묶으면 하루 종일 속삭이는 동사죠. 그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뭘 꾸며주는 거야? 선행사가 voice죠. 그래서 하루 종일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대. 네 안에는. I feel that. 이 대는 뭘까? 주어 동사니까 얘는 접속사 대시죠. 목적으로 쓰이지. 목적으로 쓰인 접속사다. 나는 느낍니다. This is right for me. 나에게는 맞다고. I know that. 나에게 적합하다고. I know that. 이것도 주어 동사니까 목적절 돼. 그죠? This is wrong.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속삭이는 거야. 나 느껴 이게 올바른 것 같아. 나 느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루 종일 속삭이는 너 안에 목소리가 있다. 라는 얘기고. No teacher. 그 어떤 선생님도, 그 어떤 목사님도, 그 어떤 부모님도, 친구도, 또는 현자도, 현명한 사람도 can decide. 결정할 수 있다. What's right for you? 너를 위해 어느 것이 올바른지를. What's right for you? Just listen to the voice. 목소리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 목소리 다음에 됐나죠? speaks가 동사고. 그러면 얘는 또 주격 관계 대명사죠. 너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 목소리에 집중해라. I can hardly believe that it's our house. 나는 거의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집이라니. 난 얘기인데 이거는 뭐야? 목적격? 아, 목적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인데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죠? 접속사야. 그럼 위에서 찾았으면 돼. 그 목적으로 쓰인 거. 몇 번, 몇 번이죠? 2, 3번인가? 그죠? 2, 3번이야. 2, 3번 쓰면 되고. 그 다음에, There are not many things that can hurt. Can hurt가 동사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1, 4번이죠. 그죠? 맞죠? World building 하면 support라는 이 동사인데 지지하다 찬성하다는 동사인데 어떤 명사랑 주로 같이 쓰이냐면 이런 명사예요. support라는 아이디어 생각을 찬성하다 지지하다. support a family 어떤 가족을 한 가족을 부양하다. support an opinion 찬성하다. support someone 누군가를 지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talent가 재능이죠. 재능과 같이 쓸수 있는 형용사. 특별한 재능 영어로 Special talent. 타고난 재능. 영어로 시작. Natural talent. 음악적인 재능. 시작. 놀라운 재능. Amazing talent. 그죠? 나는 I work at a restaurant. 난 식당에서 일을 해요. 나는 식당에서 일을 해요.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To support my family. 부사적 목적 용법이죠. 부사적 목적 용법이에요.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두 번째, there are some reasons. 이유가 있는데, to support your opinion. 너의 의견을 찬성해 주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꾸며주는 거죠, 슬퍼보면. 그럼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는 you have a natural talent.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노래 부르는데. 그죠? 노래 부르는데. 네 번째도 시작. 맛있는 요리는 보여줍니다. 그 요리사가 뭐 하고 있다고? 놀라운, 이제 놀랄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Amazing talent를 가지고 있다고. 두 문장을 합쳐보는 거야. I want to help my Chinese friends. 난내 중국 친구를 돕고 싶어요. To help my Chinese friends, I can teach them Korean. 나는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maybe you go. I want to help my Chinese friends. 돕고 싶어요라는 걸 그대로 쓰고. 돕기 위해서 나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by ing 쓰는 거죠. 뭐뭐 함으로써. 그죠?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침으로써. 그러면 1번 I want to help the elderly. 나이 든 사람을 돕고 싶어요. 돕기 위해서 I can teach them how to use a computer. 그러면 문장 만들면 시작. want to help the elderly. By okay.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I hope to help out. 난 도와주고 싶어요. 지역센터를. To help out at a community center, I will teach dancing to the local people. 지역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I hope to help out the community center까지 똑같이 쓴 다음에 뭐 함으로써? By teaching dancing. Okay. 3번도 I can share my love of reading with the children. 아이들과 함께 책 읽어주는 사랑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I can read stories to them. 그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꾸면 시작. 그지? By reading stories to them.
그지? 조율됩니다.